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께 운영자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 9월에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네, 간에 만복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구절절 사연이 있는 가수 이목경이 부릅니다. 구구절절. 구구절절 사연이 많은 가수 이목경,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젊은 시절에 정말 다 꿈을 펼치지 못하고, 네, 부산에서 서울에서 정말 구구절절 그 그대로입니다. 사연이 많죠. 네, 그대로입니다. 옛날에 그 참 그 노래 부산에서 얼마나 할게. 네. 이목경 가수는 부산에서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갖다가 다 펼치지 못하고 가슴 속에 꾹 묻어두고 이제 또 시작합니다. 네, 네, 지금 늦다 할 때가 가장 이른다. 그렇죠. 네. 자기 사연을 담아서 구구절절, 네, 네. 네, 노래를 지금, 네,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제가 생각할 때 구구절절 사연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누구도, 누구도.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 전 국민에게, 네, 우리의 그 뉴스타 가요쇼에서, 네, 딱 펼쳐지면, 네, 우리 이목경 씨의 꿈이 쫙 펼쳐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네, 기초가 탄탄하신 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보다 누님이지만 네. 정말 앞으로도 얼마든지 노래를 한참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어요. 잘 좀 부탁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다음 곡도 준비한 곡 있죠? 예. 어떤 곡이죠? 네, 내 생의 봄날은 예, 지금. 봐요. 구구절절 사연이 지나가면 예. 내 생의 봄날이 시작됩니다. 예. 이목경이 부릅니다. 내 생의 봄날은. 화이팅! 너무도 멀리 돌아온 내 인생길에서 단 하나 남은 소원 있다면 원 없이 노래하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았어 단지 내 청춘의 봄날이었었으네 피지도 못한 상처투성이 꽃이 너무도 가여워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 내 생의 봄날이 지금 이 순간이면 청춘의 봄은 계절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묻어둔 내 꿈이면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꽃을 피우리라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 내 생의 봄날이 지금 이 순간이면 청춘의 봄은 분명히 아니라 가슴 속 깊이 묻어둔 내 꿈이면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꽃을 피우리라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나 이제 비로소 꽃을 피우리라